안녕하세요. 오늘 51강이죠. 교과서 잠깐 오늘 수업 마치고 잠깐 내용 좀 같이 보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켈트 디자인이 약간 나오고 그 다음에 전통 회화에 관련해서 좀긴 문장들이 나오는데 그걸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캐릭터가 이렇게 나와 있죠. 우선 캐릭터가 나와 있는데 캐릭터의 생명력을 그 불어넣어 개성과 특징이 담긴 형상을 그림이나 사진 등에 등으로 표현하는 모든 것을 이제 총칭하는 개념. 그래서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름, 성격, 행동 등의 강한 개성을 담은 상징물로 상품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품적인 가치로 인해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신경 써야 되고요. 성격, 행동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특정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상품화에 임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캐릭터 디자인은 크게 주인공과 그 주변 인물로 나눠주는데 주인공은 물론 조연 캐릭터들도 각각의 상황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성격을 잘 파악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이제 카카오톡에서 주로 쓰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모티콘 같은 경우도 뭐 라이언이라든가 얘네들도 주된 인물 외에 주변 인물들도 굉장히 인기가 좋단 말이죠. 이런 것도 아마 성공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캐릭터 제작 방법에서는 첫 번째 무생물 동물 중은 의인화가 포커스가 이제 의인화에 있죠. 그리고 인간을 동물화, 무생물화, 식물화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분석해가지고 생략할 것들은 과감히 생략을 한다. 아무래도 복잡하게 그려진 것은 우리가 캐릭터를 본 적이 없어요. 그죠? 특정 부분을 과장되게 또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고, 연상법을 활용해서 닮은꼴 형태를 빌려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믹, 공포 등의 그 분위기에 맞게 디자인하는데 대부분 재밌게, 귀엽게 표현을 하죠. 캐릭터의 주제를 살리는 소품을 사용해서 개성을 더욱 표출을 시키게 됐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봤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디자인의 특성을 보시면 캐릭터는 독창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개념의 그런 캐릭터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독창적인 개념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친근감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를 막 사용을 하는데 이모티콘을 사용하는데 막 친근감 없고 막 굉장히 이질감 느껴지고 이런 걸 사용하는 것들이 별로 그런 걸 사용하진 않죠. 그 다음에 캐릭터에는 무한한 그 상상력의 세계가 있어야 하고 캐릭터에는 시대성이 반영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대표적인 작품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엔슈타인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작품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만화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 리히텐슈타인은 만화 형식 그래서 주제 기법을 거의 그대로 차용했다. 만화의 형식, 주제 기법을 그대로 차용했다는 거죠. 그는 애정과 폭력, 전쟁 등 만화의 통속적인 주제들. 그러니까 이 통속적인 주제들이라는 것은 모든 이가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속적인 주제를 선택해서 사이즈만 크게 확대를 해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애정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전쟁 이런 통속적인 주제들을 선택을 해서 사이즈만 크게 키웠대요. 얼핏 보면 리히텐슈타인은 아주 손쉽게 그림에 소재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는 아주 신중하게 소재를 선별했다고 하죠. 그는 최근에 세련된 만화 대신에 오래된 만화,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지겨울인 만큼 사람들이 익숙한 소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만화에서 가져온 주제들은 주로 격렬한 액션이나 폭발 장면, 그 센티멘탈한 로맨스 등 아주 진부한 것들이죠. 그래서 리히텐슈타인이 네, 양식은 아주 간결합니다. 만화를 차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고, 이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단순하고 평면적인 색채와 형태를 하고 있고요. 특징적인 것은 선명한 검은색 테두리가 있다는 거야. 이것도 역시 만화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를 형태를 메우고 있는 점들이 있죠. 점. 그럼 그림 속에서 면들은 마치 신문에 실린 사진처럼 작은 점들을 채워져 있는데, 그는 일률적인 구멍을 뚫어서 뚫어져 있는 판을 사용해가지고 스텐실이죠. 색점들을 만들어내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일명 밴데인 망점이라고 하죠. 화가가 직접 드로잉하고 채색하는 대신에 구멍을 채우는 방식으로 제작을 하게 된다. 매우 뭐라 해요? 특징이 기계적이다. 기계적인 특징이 있다. 자, 워홀과 마찬가지로 리히텐슈타인에게도 작품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가 엿보인다는 거죠. 그럼 자, 다시 쭉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보고 있냐면 최근에 세련된 오래된 만화, 누구나 다 알고 지겨울인 만큼 사람들에게 익숙한 소재, 그죠? 이런 부분들, 자, 다시 위에 그런 애정폭력 등의 통속적인 주제를 선택해서 사이즈만 크게 확대했다. 그래서 통속적인 주제들, 누구나 알 만한 내용, 이게 뭐예요? 중립적인 태도입니다. 중립적인 태도. 누구나 알수 있는 이 팝아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립적 태도가 엿보이는데 추상 표현주의가 작가의 개성과 독창성을 과장된 제스처로 드러내 있다면 팝아티스트들은 중립적인 냉정함은 추상 표현주의 태도와 완전히 대조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장 큰 공헌점은
미술 자체를 대중예술로서의 사람들로 우리가 이제는 표현되어 줄수 있는 것들을 대중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미술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술 자체는 미술관에 가야만 있고 그것은 이제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이 계층이 정해져 있다면 파바투린에서 모든이가 향유할 수 있는 예술을 창안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전통적인 방식인 사실주의의 형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일상의 그 미국 시대의 상황을 그 팝적인 요소로 승화시킨 그런 중요한 어떤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 나와 있고, 자, 두 작품의 공통점은 팝아트 작품이고 대중문화 모티브를 사용했고 만화의 요소를 사용했다. 뭐 그냥 이렇게 교과서에 나왔네요. 아, 송시열 초상이죠. 그래서 복근의 유복 차림을 한 좌안 칠분면, 자, 좌안 칠분면을 하고 있다. 반신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갈색 선으로 얼굴의 윤곽과 주름살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영법은 사용되진 않았어요. 몇 개의 선으로 간략하게 표현된 옷주름과 대조되는 개성적인 이목구비 표현에 그의 성품과 분위기가 잘 전달되는 전신에 성공한 조선시대 대표적인 일반 사대부 초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보통 음영법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훈연법하고 육리문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도출돼 보이고 들어가 보이는 그런 특성을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보통 조선 후기부터 유행을 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작품은 그런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정선이 나오네요. 금강 내산 전도. 겸재정선은 정선은 조선 화가 문신이다. 그래서 20세의 그 김창집의 청거로 이제 도화서의 화원이 되어서 현감에 이르게 이제 관직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 남화에서 출발했죠. 이게 남중화에서 출발을 했는데 30대 전후에서 한국 산수화의 독자적인 특징을 살린 산수사생의 진경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진경산수화의 종화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 진경산수화가 주 화풍이 돼버렸다라는 뜻이죠. 여행을 즐겨 금강산 등의 전국 명승을 찾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현재 심사정과 조영석과 함께 삼재라고 불리운다. 삼재. 강한 농담의 대조 위에 청색을 주조로 하여 암벽의 면과 질감을 나타낸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으나 후계자가 없어서 그 화풍이 일대에 그쳐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말기 때는 이제 그게 나타나진 않죠. 그래서 18세기 조선화단을 이끌었던 강서양은 겸재정선이 실제 경치를 잘 그렸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강서양은 진경을 그릴 때는 각 장면에 알맞은 화법을 찾아서 그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 정선의 산수화를 다음같이 비평을 했어요. 정은 그가 평소에 익숙한 필법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둘렀기 때문에 돌모양이나 봉우리 형태의 일률적으로 열마준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마준법이 결국은 수직준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열마준법으로 함부로 그려서 그가 진경 그렸다고 하기에는 비슷한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강세황이 은근히 그 문제점을 제기해요. 진경. 그러니까 정선이 그림을 빨리 그리기 위해서 대부분 그림을 보면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바위는 수직준 아니면 미점준이고, 그다음에 바위에는 정육법을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묵찰준으로 그어 내리고, 또 하나는 나무 같은 경우는 휙휙 휘저어가지고 측필 편필에 대한 어떤 재입장에서 나무, 다시 말하면 평두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산을 그리든 간에 그 양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의문점을 제기하게 된다. 뭐 그런 얘기죠. 되게 비슷해요. 내가 조금 그냥 막 그린 듯한 느낌,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그런 거죠. 자, 전통 회화의 특징에서 작가의 정신과 대상의 본질 표현을 중시하는 전통 회화는 운필에 의해서 필력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전통 회화 같은 경우는 면을 표현하거나 양감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을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운필에 대한 어떤 서예적 필법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남겨둔 여백도 우리가 조형, 구도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 조형 요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간감을 살리고 시정과 운치를 나타내게 한다. 시정과 운치. 그뿐만 아니라 종이의 흡수성과 목의 농담의 대상의 형체를 재현하므로 표현의 절제, 함축으로 사의뿐만 아니라 자, 사의뿐만 아니라 관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의 재발 또는 품평 등을 적고 낙관하는 등의 서양 회화에서 구별되는 몇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선의 예술, 여백의 예술을 이끌어지는데, 선의 예술이란 한획한 획에 담겨 있는 작가의 정신 세계를 중요시한다는 의미고, 자, 요걸 이제 체크를 해놓고요.
여백의 예술이라는 것은 한 화폭에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추구하는 작가 정신의 정인성을 중시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래서 요거 좀 중요하니까 체크를 좀 해놔야겠네, 이렇게. 이거 뭐 저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체크해야겠죠. 자, 서양화에서는 선을 물체의 윤곽을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경우가 많으나 수목화에서는 선 자체가 대상의 성격이나 양감을 나타내죠. 그래서 서양화의 배경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대로 여백으로 두어 무한한 공간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대상을 형태에 생략해서 최소한의 분놀림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상징과 암시를 중요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화가 동적이면 입체적인 것에 비해서 동양화는 정적이고 정신적인 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통 채색법에서 배채법이 나옵니다. 배채법. 화면 뒤에 채색을 하는 것을 복채법 또는 배채법이라고 하죠. 자, 단목을 여러 번 겹쳐서 올리는 기법으로 비단 올 사이로 채색이 비쳐 보이며 은은한 효과를 낼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 배채법을 이용하면 보다 깊이 있는 색감을 연출할 수 있다. 장점이죠. 그리고 뒤에 기본적인 색감을 내고 앞에서 가볍게 맑게 담채 위주로 세부적인 묘사를 해서 인물의 단아한 표현이 효과적인데, 고려시대 불화와 조선시대 초상화 등에서 주로 쓰였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채색을 할 경우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마찰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색이 떨어질, 박락이 있을 확률이 높다. 칠하면서도 떨어진다. 마르면서도 떨어지죠. 따라서 뒷면에 채색을 하게 되면 보다 안전하게 표면 채색을 밀착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박락 방지가 가장 크죠. 그래서 오래 남아 있죠. 따라서 또한 물감의 얼룩이나 변색을 막아주는 것도 두 번째로, 박락 첫 번째, 두 번째 얼룩이나 변색을 막아주는데도 효과적이다. 얼굴에 미묘한 살색도 내는데도 좋대요. 이 기법은 유화나 수채화 같은 두꺼운 종이에 사용하는 서양회화의 불가능한 기법이고, 동양회화의 비단 이나 종이가 지닌 재료적 특성에 발달하게 된 고유 기법, 재료적인 면에서 발달한 것이겠죠. 산수화. 산과 물이 있는 자연을 그린 그림이다. 뭐가? 산과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연과 교감을 통해 얻은 우주관을 표현하는데, 관념산수와 실경산수로 나눠집니다. 산수화는 관념산수화와 실경산수. 재료에 따라는 채색산수와 수목산수로 나눠지고요. 진경산수화의 의미 특징. 진경산수화는 우리 산천을 직접 관찰, 첫 번째 관찰하고 그에 어울리는 필법을 이용한 것인데, 우리가 이걸로 끝나진 않죠. 실경이 단순한 재현이 아니에요. 회화의 재구성 또 나오죠. 회화의 재구성을 통해서 경관을 받은 감흥과 정치를 감동적으로 구현했다는 것입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의 초기와 중기에 걸쳐 그려진 사실적인 실경산수의 전통을 토대로 조선 후기의 정형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은 조선 후기의 새로운 사회적 변동과 의식의 변모, 결국 실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여기 나오죠. 실학적인 현실주의적 사상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진경산수의 대표적인 화가인 정선은 영남지방 및 서울 근교 일대를 다니면서 산천의 특색을 뭘로? 남종합법으로 토대로 표현하고 새로운 화경을 이뤘는데, 진경산수화, 다시 말하면 실경산수에다가 남종산수화, 그러니까 남종화의 특성이 가미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산수화의 역사입니다. 이거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가물가물합니다. 자, 삼국시대 고구려 고분벽화에 이미 산수화 초기 양식이 보여요. 그래서 수렵도에서 산맥이 도식적이지만 표현되고, 수목 현무도에서도 나무와 바람이 표현됐대요. 통일신라시대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백제시대의 전도래, 산수문양, 그래서 우리가 그 돌에 산수문양 새겨진 거.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는 산수화가 본격적으로 유행을 하는데, 중국과 교류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산수화로 인해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중국과 교섭에 의해 북송의 원나라 화풍이 수용됩니다. 언제? 북송과 원나라 화풍. 그래서 성안고서 박물관 소장 어제비 장정파나와 이재현의 기마도 강도의 그 작품이 대표적이다. 자, 그러면 고려시대 북송이라면은 우리가 이곽, 그러니까 북송의 곽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성이 있고, 우리가 이제는 이성 자체가 곽희, 그 다음에 범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범관과 이성이 이제 남종합풍이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이성, 범관, 그래서 우점준, 그러니까 부벽준 대신에 우점준을 사용해서 바위를 그렸잖아요. 근데 거비적 표현이야, 전부 거비파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고 인터넷만 보고 거비파니까 막 산을 굉장히 섬세하고 막 크게 그려놨으니까 이게 북종화라고 생각하는데 남종화입니다. 근데 그 남종화가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성과 우리가 이제는 그 이성이, 해조묘도 써요, 근데. 해조묘도 쓰고. 근데 이 이성이 곽희랑, 이제는 곽희가 이제 제자인데, 곽희가 이성의 화법을 가지고서 이곽 화풍을 만든 거야. 그게 고려시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려시대로 들어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선 전기까지 계속 이어지게 돼요. 조선시대가 되면 고려시대 전통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에 수용한 다양한 화풍들이 반영된 산수화가 등장하는데, 조선 초기 산수에 마냥 많은 영향을 미친 화풍은 고려시대 전해진 이곽 화풍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곽희 화풍.
근데 이성과 각기, 이성이 남종하지만 각기로 인해 가지고 북종화적 특성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남성 원체 합풍은 우리가 이제는 남성 원체 합풍은 마화파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미법산수 합풍이며 조선시대 대표적인 화가 안견을 이를 수용해 가지고 합풍을 이뤘다 해서 안견화풍이 만들어지죠. 그 외에 강희안과 이상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선 중기에 산수화는 초기 안견화풍을 계승하면서 절파풍이 또 유행을 하죠. 조선 중기는 아무래도 그 안견화풍과 저기 북종화의 절파풍의 특성이 절충양식 보이는데, 안견에서 절파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봐야 되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김씨 이경윤, 함윤덕 이지은, 김명록 등이 화가 유명하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남종화풍을 토대로 한국적인 산수화풍이 진경사 크게 발달하고, 중국으로부터 서양화풍이 소개되기도 하고, 소극적으로 수용하죠. 그래서 영무화에 많이 쓰입니다. 대표적인 화가는 정선, 강현, 심사정, 강세황. 조선 말기에는 남종화가 화를 주를 이루죠. 그래서 진경산수화가 없어지고요. 그래서 김정희가 중심이 되어서 조희룡, 허련, 전기 등의 활약. 이색적인 구도로 참신한 화풍을 구사했던 김수철. 복고적인 경향이 장승업. 근데 복고적인 경향 장승업? 뭔가 장승업은 되게 종합적인 어떤 화풍 갖고 있죠. 북종화적, 남종화적 특성의 요소를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색 화풍을 얘기하는 거죠. 이색적인 구도나 이런 것은 김수철 같은 경우 이색 화풍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니, 오늘은 수업을 좀 빡빡하게 했더니 지금 목이 좀 많이 가라앉아가지고, 지금 집에 가서 이 영상을 찍게 되면 뭐 이렇게 더 좋은 마이크로 찍을 수 있겠지만은, 좀 약간 졸린 듯한 느낌이 올까봐 지금 집에 가기 전에 찍는 겁니다. 우리 전통 초상화의 전신사조의 의미. 자, 초상화는 형과 그 영의 예술로 정의를 하는데, 형이란 그려진 대상의 인물 자체고요. 영이란 그의 초상화. 그래서 실제와 가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조선시대 초상화는 털업 한 올이라도 틀리면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전신사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대요. 그래서 전신이란 그 대상 속에 숨겨진 신, 즉 정신을 그려내는 것이다. 사조란 작가가 관조한 대상의 형상을 모사하는 것이다. 이 의미 되게 나름대로 정리해 놓으셔야겠죠. 그래서 전신사조란 대상을 통해 정신을 그려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는데, 우리나라 우리 전통 초상화의 제작의 근간이 된 기본 정신인데, 정신사조가 되려면 이형사실을 중심으로 한다. 뭐 이런 게 항상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내용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좀 기네요. 자, 민영의 예전 시험 문제 녹음 문량도 나왔었죠. 자, 근대 초기의 정치가이자 문인합니다. 자, 민영이는 상해 서화가들과 시서화를 교유하면서 독자적인 운밀안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린 운밀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는 비수와, 비수는 이제 몸통 자체를 얘기하고, 삼전이 없는, 그러니까 삼전은 난입을 그릴 때세번 굴곡이 생긴다 해서 삼전입니다. 이따가 내용 좀 볼게요. 그냥 지금 볼까? 자, 삼전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좀 애매한 것들 제가 좀다더 찾아가지고 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좀 찾아가지고. 추사가 주장하는 것인데요. 난을 칠때 입이 세번 자연스럽게 휘어 돌아가는 모습을 붓으로 묘사하는 기법을 삼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욕심이 없어야만 삼전의 묘를 이룰 수 있다 해가지고 삼전이다.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다시 원위치 하시면 삼전, 그런 굴곡이 없는 난엽, 잎사귀가 곧으면서, 곧들 수밖에 없죠. 휘어짐이 없으니까. 힘있게 곡선을 그리다. 끝이 뭉툭한 것이 우미란이에요. 운미란이라고 한다. 운미란. 운미란 우리가 봤죠. 자, 운미란 체크해놓고, 운미란. 그리고 이러한 화풍은 이항응의 석파란이 나오는데, 이항응이라는 그 사람의 그 호가 그 석파예요. 근데 같은 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도 란을 그렸는데 그 흥선대원군도 석파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호가 이제 석파거든요. 이항도 그렇고. 그래서 석파란입니다. 그래서 함께 조선미술전람회를 포함한 근대 한국화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민영익은 포화의 영향을 받아서 주엽이 아래로 저기 처지는 수하식의 우죽 또는 노죽을 그렸는데, 노근난과 함께, 뿌리가 드러난 노근난과 함께 망명생활을 하는 자신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대변한 것이죠. 그래서 아래로 치우쳤다 해가지고 수하식. 그래서 특히 민영이은 운밀안 또 나오죠. 근대 한국화단의 석파란과 함께 널리 유행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까지도 지속되어 있어서 현대 사군자의 양식적 연원이나 계보에 관련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삼전했고요. 자, 문인화에서 요것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문인화는 그림을 그리는 직업을 문인화, 그러니까 그림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선비나 사대부의 영웅으로 자신들의 심중을 표현하여 그린 그림을 일컫는 말로써 사인지화, 사인지화 혹은 사대부화
그래서 문인지화라고 불리다가 문인화가 되었대요. 이들 사대부 그림은 중국 북성시대부터 유래되었고 서화나 서예, 인물화, 묵주화, 말그림 등의 주제를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고 전문 화공이 그린 그림과는 기교면에서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중국 역사로 본다면 명말 대표적인 동기창이 그를 구분했죠. 그래서 화제에서 제시한 중국 문인화가의 계보를 통해서 남북종화의 이론을 성립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으뜸에 당나라 때, 그래서 동기창이 당나라 때 시인이고 그림에 능했던 왕유부터 시작이다 해서 남종화의 왕유, 그후 동원과 거연, 그 다음에 이성, 아까 했죠. 이성과 범관, 그 다음에 이공린, 왕선 등을 열거하고 다시 원말 사대가의 황공망, 왕몽, 예찬, 오진 등의 명나라의 문징명, 심주 등, 그래서 오파죠. 오파, 명나라 오파, 문징명, 심주 등을 문인화가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이, 뭐야, 그 남종화의 계보죠. 문인화는 처음에 특정한 양식을 갖지 않았으나, 원말 사대가로 인해가지고 그 특징이 더, 나타난다고 하는데, 수묵산수화의 양식이 전형이 완성되었어요, 이때. 그래서 이를 남종화 또는 남화라고, 비로소 문인화의 특유의 양식이 정착됐다. 그렇게 보고 있죠. 자, 그림 보니까 또뭐 이렇게 책거리 팔폭 병풍이 있고 있는데 민화의 특징 좀 나왔네요. 민화는 다채주의를 선택한다. 굉장히 다양한 주제죠. 그게 왜 그러냐면 조선 후기적인 우리가 이렇게 서민의 대상, 그러니까 양반 중심의 사회를 굉장히 우리가 이제는 자기네들 이제 계급의 어떤 그 차이로 인해 가지고 계층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양반에서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향유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림에 반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샤머니즘적 요인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이제 먹고 살려고 일만 하다가 어떤 이제 학문적인 거나 이런 거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신분상승을 위해서 시험을 본다 해도 그 신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림으로서 그걸 해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채주의를 택하고 운필에 있어서 속필법을 떠나 완필법을 썼어요. 그래서 문인화보다는 탱화에 가까운 수법으로 공예적인 화법을 썼습니다. 비사실주의고 비합리주의, 비정상주의, 비권위주의, 비가식주의, 비심야주의를 화풍을 만들어냈는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해악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지워야겠다. 이거는 해악성이 높다. 바보 같은 호랑이, 할아버지 같은 용뭐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 기법에 있어서도 모필화, 그 다음에 혁필화, 인두 그림, 지두화, 실보비 그림, 염림은 그림, 절지화, 판화니 뭐 이렇게 나타나요. 표구에 있어서도 병풍이 가장 많이 쓰였고 사용처에 따라 여러 가지 족자로도 꾸며졌대요. 여기 보니까 이제 천원권 집회에 그려진 거 보네요. 천원권 집회의 앞면에 퇴계 이황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뒷면에 겸재정선의 개상정고도가 있대요. 그래서 개상정고도는 퇴계 이황이 머물렀던 도산성원을 그린 진경산수화다. 교과서에 나오니까 우리가 한번 또 드립도 한번 파봐야겠죠. 만원권 집회에서는 세종대왕의 초상화와 그 다음에 조선시대 국왕을 상징했던 1월 5봉도가 있어요. 이건 예전에 시험 문제 한번 나왔고 조선시대 왕이 있는 곳 뒤에는 항상 음양 오행과 인위의 지신 천지인을 상징하는 1월 5봉도가 병풍으로 이 상징적 의미도 물어봤었어요. 이 그림은 임금의 한 사람이 올바른 마음으로 큰 뜻을 세우는 순간 하늘과 땅과 사람의 우주적 질서가 바로잡힌다는 뜻을 갖고 있대요. 5만원권. 5만원권 앞에는 신사임당 초상과 함께 그녀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묵포도, 그 다음에 초충도, 그 다음에 수병의 일부인 가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뒷면에 어몽룡의 월매도도 있고요. 이정의 풍죽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임당의 묵포도가 그래서 이런 작품들도 우리가 또 일일이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동서양의 풍속화. 아, 오늘 참 전통회화의 어떤 장르적인 것을 하나둘씩 다 보게 되네요. 우리나라 풍속화의 그 선사시대 안각화, 고려 벽화에서도, 고구려 벽화에서도 일상생활을 다룬 풍속을 볼 수가 있고, 고려시대 불화 등에 남아있는 유물 속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있대요. 조선 후기가 당연히 풍속화의 황금기죠. 이때까지만 해도 풍속화를 속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속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풍속화의 발전한 배경에는 농업과 상공의 발전과 더불어 일반 서민들의 경제에 성장하고 실학 빠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18세기 사대부 화가인 조용석과 윤두서, 이게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진보적인 지식인으로 민중의 삶을 관심을 갖고서 풍속화를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조용석과 윤두서 이후로 어떻게 돼요? 김홍도라든가 신윤보, 그래서 이런 작가들이 유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980년대 민중미술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현대의 성차별에 대한 환경 문제, 사회적 문제를 주제로 다루는 작품을 비롯해 신문 만평도 일종의 풍속화라고 볼 수가 있대요. 서양의 풍속화는 18세기 이전에 신화, 종교, 역사적 내용과 같이 해석할 만한 가치
가치가 있는 그림 외에 정물, 동물, 평범한 인물 일상을 그리는 장르화로 분류하는데, 17세기 새로운 소비층을 형성하는 상인들은 정물화에 풍속화처럼 생활 모습이 다른 친근한 그림을 선호했다. 이것은 우리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야, 그 바로크가 등장하자. 바로크에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많은 장르화가 구분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풍속화, 장르화 이런 것들이 등장. 사실은 그 전에 북유럽 르네상스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16세기부터 그런 게 브뤼겔 같은 사람한테 이미 그런 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 시기에는 렘브란트, 루벤스, 벨라스케스 등의 당시 생활성을 보여주는 풍속화를 많이 그렸다. 한편 16세기 플랑드르 화가인 브뤼겔이 여기 나오죠. 소박하게 살아가는 농민의 휴머니즘, 정신과 예리한 관찰로 묘사해서 농민화가라고 불리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8세기는 프랑스 와토가 로코코 양식으로 황후와 그 귀족 상류사의 그 생활을 그렸고, 19세기에는 사실주의화가 도미에 지속주의를 풍자적으로, 그룹의 사실주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불화인데요. 구성상 구름을 경계로 2단을 크게 구분되어 있죠. 그러네요. 2단으로 구분되어 있고, 상단에는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불보살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불보살. 하단에는 재단을 중심으로 의뢰 장면, 쌍화기 망자 등의 풍속 장면이 조밀하게 배졌다. 그러니까 망자는 이제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게, 근데 요게는 뭐 상세하게 안 나오네. 뒤에 또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관념산수와 그 이의 양. 참, 이거 많이 알려진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은. 조선 후기 화가입니다. 이의 양이고, 이의 양은 산수화에 송호도를 잘 그렸는데, 그 화풍은 대체로 남종화풍을 따르고 있으나, 경직되고 좀 딱딱한 필법의 묵법을 보이고 있대요. 뭐 자세히는 뭐 나와 있지 않고요. 최북, 영모와, 추순탁속, 가을 메추리가 조를 쪼다. 해가지고, 최북의 조선 후기 화가 최북은 산수화와 메추라기를 잘 그렸대요. 그래서 시에도 뛰어났고 심한 술버릇과 기이한 행동으로 일화를 남겼는데, 현재 남아있는 그의 작품들은 인물, 화조, 초충 등 포함되고 있음 대부분 산수화입니다. 그의 개박한 기질 대체로 치기가 있는 듯. 그래서 치기라는 건 어린 어떤 그 생각, 어린 생각, 아니면 경솔한 생각, 어린 생각, 이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치기가 있는 듯 하면서 소박하고 시정이 어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의 산수화들은 크게 진경산수화와 남종화계통 두 가지로 경향을 나누는데, 그러니까 진경산수의 특징, 그러니까 정선의 요인들을 많이 반영한 작품들이 많다. 표운사도도 그렇고, 표운사도 보면은 이제 수직준수이고, 그다음에 사학준도수이고, 미점도수이고 막 그러잖아요. 전상의 역공을 많이 보인다. 그다음에 불화, 화동상계사, 감로왕도, 여기서 이게 나왔는데, 이 조선시대 불화예요. 이 불화는 구성상 구름을 경계로 2단을 크게 구분하고, 상단에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불보살이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랬죠. 그래서 하단에는 재단을 중심으로 의뢰 장면, 상악의 망자 등, 이건 아까 위에 거랑 비슷한데. 그 다음에 상단 우측, 향우측에는 관샘보살과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대세지보살과 목건년 존자, 그 다음에 안한존자. 그래서 이 안한존자, 목건년 존자, 얘네들은 사실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 죽으면 망자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선택적으로 어떤 일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망자라고 했을 때 아기로 가지 않고, 망자에서 이제는 어떤 그 단계가 나눠지는데, 거기에서 이제는 그뭐 목건년 존자라든가 안한존자 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보살까지는 아니고, 그 앞에 7열에, 그리고 석가모니부를 중심으로 4열에 3보살이 무리지어 있대요. 그뭐 여기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네요. 자, 좋습니다. 35분 찍었는데, 제가 편집하고 약간, 제가 뭐 킁킁거리거나 뭐 이렇게 한거 싹싹 지우고 하면은 한 30분, 28분 이렇게 될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고, 약간 이게 그 되새김이 일찍 끝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좀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다행이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또 이렇게 여기서 연구실에서 찍을 수가 있겠네요. 마이크랑 여기로 갖다 놔야 될지. 꾸준히 보시고요. 시험에 굉장히 실제로 보시면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그것은 굉장히 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이니까, 꾸준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좋아요를 좀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고, 그냥 구독을 안 하신 분은 좀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 많다기보다는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뭐 피드백 정도 되겠죠. 그랬을 때더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도 좋고 저도 좀 이게 성취감이 있고, 딱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뭐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줘도 너무 좋고, 그래서 좋아요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